말씀하신 것처럼 방도 없고요. 콘크리트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도 방 사이즈도 늘려도 되고 부엌 사이즈도 늘려도 되고 예, 그다음에 부엌의 위치도 변경을 해도 되고. 근데 대신에 이제 공사비를 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그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있겠죠. 내 마음대로 그냥 집을 꾸며서 들어오겠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현관이 독특한가 봐요. 이 안면으로 지금 보면은 밑에 수납공간 딱 이렇게 코지 코너가 딱 있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는 양쪽 모두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신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들어왔을 때 일단 첫인상이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은 이렇게 비어서 벤치처럼 이렇게 수납공간도 이용을 이용하고. 만들어서 자, 그리고 이제 거실로 들어서는 데는 중문을 설치하셨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게 제작을 했어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경첩을 네, 다셨구나. 아무리 미시오에도 당기시는 분 계세요. 아, 맞아요. 자, 오, 우와! 와. 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교차로가 나왔어요. 네, 이쪽으로 양쪽으로 길이 있고요. 앞쪽으로도 또 있네요. 그쵸, 이제 현관까지 하면 사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직진해 볼까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 직진! 한번 보시죠. 오, 이 여기는? 곳간에 지금, 이 건조기구나. 아니, 건조기가 여기 있으면 세탁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탁기가 안 보여요. 그러게요. 세탁기는 이제 세탁실에 있고요. 여기는 원래 알파 공간이에요.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가스 공사를 하고, 가스 건조기를 이렇게. 전기가 아니고 가스 건조기구나. 알파 공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서비스 면적이란 뜻인가요? 서비스 면적이라기보다는요, 방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오픈으로 해서 뭐그 오픈 서재나 그 거실과 연장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구획 정리를 할수 있는 것들을 알파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니까 장이 많은 걸 봐서는 여기 옷 수납 공간. 양쪽으로. 예, 저희가 주방에 상부장을 없애서 주방에 이제 남는 그 조리도구나 주방 수납을 이쪽에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쪽은 이제 저희 캠핑용품. 열어봐도 돼요? 열면 쏟아지죠. 열면 쏟아지는 그런 구조. 예,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자이죠. 알파 공간의 비밀 체크 완료. 이제 다음 공간으로 좌회전해 볼까요? 이쪽은 거실 느낌인데 굉장히 작아요. 지금 소파도 있고 작지만. 작은 스툴도 있고. 여기 어떤 공간이죠? 애가 취미 활동도 할수 있게 여기서 이제 피아노나 뭐 악기 연주도 하고, 그리고 이쪽이 벽이 흰색 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빔을 싸서 여기서 혼자 영화 감상도 하고, 그래서 이 용도로 벽을 쓰고 남겨놓으신 있어요. 거구나.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